Times. 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미쳐갑니다. 네, 어쩌면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한 네, 정말 멋진 삼삼호입니다. 허즈유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해도 뭘 해도 말이 잘 안 나오네. 네, 뭘 해도 그래요. 점입가광 갈수록 미치는 네, 김은총의 행태를 볼 수 있는 점입가광 시리즈. 네,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335 글로스 말고 네, 사틴을 했죠. 사틴. 네, 네. 근데 가격은 저렴하면서 그 335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기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색상과 그 글로스 피니쉬에 크게 집착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네, 오히려 그죠, 굉장히 그죠, 추천을 해드릴 만한 그런 모델이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가격이 그거의 두 배 이상 넘어오게 그죠, 됐습니다. 예, 네, 6,948,000원 할인가 기준. 네, 건조가는 770.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했었던 335 리슈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커스텀샷 모델 시리얼 넘버 A90459 모델이 695만원. 오늘 거랑 가격이 얘는 할인가가 좀 더 높았네요. 얘는 건속가가 네, 870이었네요. 이거는 근데 4월에 했던 거였는데 저희 4월 때는 스쿼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점수가 정도? 약간 들쭉날쭉 하던 때였고, 그때는 저희가 편의성 쪽이 조금 짤 때였어요. 편의성 쪽이 조금 점수가 짤 때여서 선생님이랑 저랑 사운드는 35, 34라는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점이 75점. 평균 점수가 75점. 막 그렇게 막 평균 점수가 높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5월 6월 달에 조금씩 보정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희가 했다면은 한 79? 아니요. 78? 네, 그 정도. 9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78. 막 네, 77, 8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성비가 가성비 떨어지기 때문에 막 지금 다시 한다고 막 4, 5점씩 편차가 나진 않는데 한 3점 정도, 2, 3점 정도는 약간 그때보다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월에 했었던 게 3, 3월 이슈, 이건 6.1 이슈였는데 요게 시리얼 넘버 100803 모델. 이거 은총씨하고 같이 했었고요. 요게 81.33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보면 편의성이나 요런 것들이 확실히 이때는 14, 14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16, 16, 은총신 심지어 18.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평가가, 고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사운드랑 가성비 자체에선 큰 변화가 없습니다. 34, 5, 6 이렇게 나오고요. 가성비는 11에서 13, 4 이렇게 나오는데 은총씨가 그때 사운드를 36을 주셔서 최근에 줬던 은총씨 사운드 점수 중에서는 ES계열에서는 가장 높았던 게 이제 19, 61, 335가 되겠습니다. 이건 할인가 기준 617만원으로 오히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다른 커스텀샵에 비하면. 그때 은총씨와 함께 했었던 리뷰에서 선생님은 초보자용 335. 맞아요. 은총씨는 내가 네 고조할 뱃벌이다. 네. 저는 힘순할, 힘을 숨긴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때 저희가 리슈를 최근에 두 개를 해봤었습니다. 자, 오늘 거는 과연 어떻게 점수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6,948,000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5.5cm, 무게는 3.43kg, 두께는 40x48, 12프렛 뒷둘레는 77입니다. 바디에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센터블럭에 솔리드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고요. 니트로셀룰로스 아커 피니쉬,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잘 칠했다 이거. 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5cm 64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그때 이제 59랑 61이랑 요런 데서 이제 좀 디테일 차이가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헤드머신은 클러스는 싱글라인 더블링. 그리고 너트는 나일론의 42.85mm 너트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네, 59는 에본이었어요, 지판이. 59는 인디안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오센틱 미디엄 점보 프렛,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마그넷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리슈들 전부 다 픽업은 커스텀 버커 세트로 동일합니다. 컨트롤은 2볼륨 2톤 3웨이 스위치 크라프트. 네,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바로 가시죠. 제가 야, 에이징된 제가 제가 기억하는 이제 335는 네, 보통 옛날에는 57 클래식에 막혀 있었는데 네, 뭐 이번에 나온 커스텀 보커 같은 뭐
이게 뭐 제가 아는 뭐 아는 버스 버커인지 커스텀 버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리가 엄청 바싹 익어 있는 느낌이 네. 많이 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빈티지하면서도 정말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잘 익어 있는 소리 아주 좋습니다. 아우 그냥 습기가 하나도 없네요. 네. 바싹 말랐네요. 네. 드라이에이징이네요 정말. 네, 진짜. 드라이에이징. 얼마 맛있다. 아 좋다. 최근에 왜 그 커스텀 샵 모델들이 그렇게 점수를 잘 받았는지 알 것 같은 사운드입니다. 네. 야. 좋습니다. 아우 좋아. 마샬긴 선생님. 마샬긴 먼저. 선생님. 제가? 네. 마샬긴 어떨까요? 쫙쫙 달라붙는다 진짜. 오늘 선생님 옷이랑 아주 그냥 연주랑 기타랑 쫙쫙 붙네요. 쫙쫙 달라붙는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 사람 홀리는 네, 그런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네 그러면 바로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335 리슈 사운드, 64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는 은총이가 미치게 하고 오른쪽에서는 삼삼오가 미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좌총우삼. 좌총우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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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이 둘 다 미친 놈입니다. 네. 미쳤어. 기타가 미쳤어. 아. 네. 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삼삼오 커섬샵 중엔 육사가 최고다. 맞습니다. 오, 육사의 네. 최고를 너무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맞는 말이죠. 6-1을 36점을 줬는데요. 지금 육사가 최고다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복선 까는 건가요? 장난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딱 그 느낌이에요. 진짜 드라이 에이징이 정말 잘 된 네. 고기. 겉에는 아주 뭐랄까 네, 잘 말라 있는데 딱 썰어 보면 안에 그 농축된 그 육즙과 네. 그 뭐랄까 진짜 뭔가 맛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소리가. 네, 소리가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2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8 해서 총점은 85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0점. 오. 평균 점수는 82.33. 지난번에 6-1도 아주 점수가 높게 나왔었는데 그 점수에 비해서도 평균 1점이 올라갔어요. 81.33에서 82.33이 됐고요. 지금 비교를 해보면 선생님은 기존에 6-1을 주셨던 거에서 가성비만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81에서 82가 됐고요. 은총씨도 역시 가성비만 하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84에서 85가 됐습니다. 어허. 저는 사운드만 하나 올라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79에서 80. 그래서 각 그러니까, 1점씩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 이 사운드면 정말 좋다라는 건데 맞아요. 이제 사운드가 올라간 네. 거고 네. 저는 이제 가성비도 같이 올라가고 네. 사운드가 저번에 36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37을 주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판단하에 가성비를 하나 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네, 82.33으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했었던 기어 중에 뭐 335 계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US 요거 오리지널 컬렉션 기본 335가 83점이었고요. 그거 바로 밑입니다. 이거 이제 가성비가 없다 보니까 네. 네. 근데 그 가성비가 거의 평균으로 3-4점 차이가 나는데도 가격 이게 점수가 비슷했다라는 거는 사운드가 진짜 어마어마했다는 얘기가 그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참여해서 리뷰를 하면 제가 워낙 깁슨을 좋아하니까 제가 좀 후하게 주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5구 때는 5구 때는 그렇게 점수를 확실하게 못 받았던 게 5구는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었던 데다가 그때는 편의성이랑 디자인 점수가 조금 짧대였고 은총 씨가 들어와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하드캐리 해주지 않아갖고 조금 차이가 났는데 어쨌든 지금 5구, 6-1, 6-4 중에서는 6-4가 지금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깁슨 두 배, 가격 두 배, 만족도 두 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아, 냄새도 좋아요. 하지 말아줄래? 하지 마. 더럽다 야. 고기.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은총 씨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입 가광 시리즈 갈수록 네. 미치는 은총 씨와 함께 디 네. 안젤리코 가지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125만 원. 이제 가격이 네. 또 굉장히 착해지죠. 700짜리 하다가 100만 원대 초반 하려니까 아주 마음이 그냥 편안합니다. 벌써부터. 가성비 막 20점 받는 거 아니야? 상대적 가성비.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시간에 디안젤리코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